사랑하는 메가수익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학영역 김성은입니다. 자, 2023 수능 하반기 역전 커리큘럼입니다. 역전 커리큘럼. 선생님이 사실 6편 끝나고 하반기 커리큘럼이라고 한번 올렸었는데 요즘 이제 여름방학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다시 올리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막 다들 막 올리고 계셔서 선생님도 조금 더 자세하게 그리고 조금 더 명확하게 요 커리큘럼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할게. 그러니까 뭐 지금 사실 김성훈으로 갈아타 볼까? 뭐 이런 사람들 또는 뭐 선생님이랑 같이 원래부터 쭉 해오던 사람들. 자, 어쨌건 요 여름방학 때 가장 효율적으로 여러분의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또 제목처럼 역전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커리가 뭘지 가장 좋은 공부법이 뭘지 선생님이 지금부터 설명해 볼 테니 끝까지 한번 쭉 들어주세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먼저 첫 번째. 자, 불찍파. 아, 불꽃찍기 파이널. 아, 요게 이제 다음 주면 개강할 거야. 7월 10몇일 날 요게 이제 16일 그래. 7월 16일 날 요게 개강하게 될 건데 이제 제목은 불꽃찍기 파이널 이러니까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강의야 싶죠. 뭐 찍어주는 거예요? 뭐 문제 풀어주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하면서 학생들이 이제 이게 뭐야? 라는 이제 얘기들을 좀 하시는데 이제 불찍파라고도 불려요. 불찍파. 여기 선생님이 지금 책도 받았어. 책도 받아가지고 갖고 왔어. 요 핑크색 아주 이쁘지 않아요? 자, 선생님 아주 마음에 들어요. 요 색깔. 그래서 요 불꽃찍기 파이널인데 선생님의 명불허전 강좌. 원래 무불개, 무조건 되는 불꽃 개념이 있지. 그거와 함께 비등하게 정말 명불허전. 진짜 또 많은 수험생들이 들어주는 게 요 불찍파, 불꽃찍기 파이널 강의거든. 지금 이제 여름방학 요 시점이 되면 많은 수험생들이 뭐 하냐면 모의고사 보죠. 그렇죠? 네, 모의고사 뭐 또는 엔제 뭐 이런 거 이제 문제풀이 엄청 많이 한단 말이야. 그래, 여름방학 때 문제풀이 많이 해야 되는 거 맞아. 근데 문제풀이만 열라 많이 하면 큰일 나. 문제풀이 열심히 많이 하는 거 맞지만 그거와 함께 더불어서 꼭 반드시 같이 해야 되는 것이 있어. 그게 바로 뭔지 알아? 지금까지 공부했던 모든 내용을 총정리하는 거야. 지금까지 공부했던 개념, 뭐 기출, 그 다음에 뭐 엔제 풀었던 것도 EBS 뭐 얼마나 지금까지 공부한 게 많니? 그치? 그 공부하고 했던 그 책들 꽂혀 있는 거 정말 많잖아. 그거 그대로 둘 거야? 그리고 계속 모의고사 보고 문제풀이하고 막 할 거야? 그리고 시험장에 이러고 들어가? 큰일 나. 지금까지 공부했던 모든 내용 다 꺼내서 다시 복습하고 다시 총정리, 다시 말하면 단권화 작업을 해야 돼. 단권화. 압축하고 압축해서 나만의 비법 노트처럼 딱 한 권을 만들어내야 돼. 그래서 정말 수능 날 딱 한 장 들고 들어가야지. 수능 날 가방 이렇게 무겁게 들고 온 애들은 공부 못하는 애야. 뭐 이것저것 넣어가지고 그러고 온 애들은. 수능 날 딱 국어, 영어, 수학, 탐구 딱 해가지고 자기 거 탁탁탁탁 들고 가야지. 그래서 시험 보기 전에 딱 한번 읽고 끝 하고 딱 시험 들어가게. 요게 공부 엄청 잘하는 학생이거든. 이 불찍파 강의가 바로 뭐냐면 단권화 작업을 해주는 강의야. 단권화 작업. 스스로 하면 너무 좋지만 또 여러분들이 보면 스스로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같이 해주겠다는 거야. 같이. 쌤이 지수로 감수부터 시작해. 수학원 지수로 감수부터 딱 시작해가지고 정말 또 자세하면서도 확실하면서도 포인트 정확하게 잡아가면서 탁탁탁탁 여러분들 단권화 작업을 해줄 거야. 그래서 진짜 이 강의는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다 들어도 좋을 것 같아. 좀 못하는 수험생들은 혼자 단권하는 게 너무 힘들고 뭐가 중요한지 잘 모르니까 이 강의를 통해서 압축적으로 확실하게 총정리해서 들어가서 너무 좋고 또 되게 잘하는 학생들은 뭐 시간도 없는데 이렇게 또 이렇게 뭐랄까 효율적인 강의가 어디 있어. 강의 들으면서 어우 그래 맞아 이런 거 있었지 하면서 전반적인 게 빠르게 한번 탁 정리가 돼서 너무너무 좋을 거야. 그렇지? 그래서 요거 역전들이라 불꽃찍기 파이널 너무 좋은 강의고 선생님이 진짜 또 자신 있는 강의고 작년도 재작년도 이제 이름을 못 바꾼 이유는 이름을 바꿀까도 맨날 했었는데 이제 이 이름 자체가 워낙 좀 유명해져서 불찍파 이렇게 유명해져서 이름을 좀 바꾸기는 약간 좀 그렇다 해가지고 안 바꾼 거예요. 이름이 너무 촌스럽다고 너무 놀리지 마시고. 그래서 이름은 촌스러워도 만에는 최고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만족하는 강의라고 확신하고 쌤도 자신 있게 또 더 잘 준비한 강의니까 쌤 믿고 한번 열심히 한번 좀 해보자. 알겠죠? 요 불찍파 꼭 여러분 같이 선생님이랑 하자. 알았죠? 다음 1525 미니 모의고사 요거 이번에 새로 만들었는데 이거 반응이 아주 뜨거워요. 이거 저번 주에 만들어서 출시했는데
어우, 아이들이 아주 그냥 너무 많이 반응이 뜨거워서 선생님 좀 감동적이네. 1525 미니고. 얘가 캐스트로도 따로 한번 내가 이거 찍어서 올려놨었는데 여기서 압축적으로 빨리 잠깐만 얘기를 하면 15문제 25분 컷. 15문제를 25분 안에 풀자. 이런 모의고사야. 근데 그 15문제는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 3점짜리 문항들로만 이루어져 있어. 그러니까 계산 실수를 제가 많이 합니다. 뭐 요런 수험생들 너무 도움될 거고. 또 그것보다도 선생님 저는 고득점을 받고 싶어요. 1등급 만점 받고 싶어요. 그래. 그러려면 킬러 문항을 풀어내야 돼요. 22번, 막 30번 이런 거죠. 풀어내야죠. 그래, 맞죠. 근데 22번 같은 킬러 문항들을 풀어내려면 뭐가 필요할까? 시간이 필요하잖아, 시간. 그거 풀 시간. 시험을 무슨 시험지를 던져준 다음에 하루 종일 보세요가 아니잖아. 100분 안에 보는 시험 아니야. 그러면 그 22번 문항을 풀어낼 시간을 확보하려면 나머지 쉬운 문항들, 다시 말하면 3점짜리 문항 같은 거, 쉬운 4점짜리 문항 같은 거, 예, 밖에서 막 이거 봐요. 에? 경고하잖아. 잘하라고. 알겠어?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엄청 빨리 풀어야지. 그렇죠? 엄청 빨리 풀어야지. 알았어? 그래서 요 1525 미니 모의고사가 어떤 거냐면 좀 전에 말한 것처럼 15문항, 3점짜리 15문항으로만 이루어져서 25분 안에 요걸 풀어내자라는 그런 모의고사고 10회가 들어있어요. 10회. 알았어? 물론 지금 수학원 수학도 공통 문항만 좀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통 문항으로만 해서 10회. 알겠어? 그래서 해설지도 되게 자세하게 다 써있기 때문에 요거는 따로 제가 강의를 찍어서 올리진 않았고 그냥 여러분 이거 비타민 교재에 있으니까 또는 불칙파 그 강의 밑에 보면 또 같이 부교재로 구매할 수 있어. 그래서 요거는 뭐 같이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요거는 뭐 여러분 편하신 대로 하는데 저거 나한테 가성비 좋고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요거 구매해서 같이 25분 컷에서 10회 딱 연습하면 진짜 계산 실수 또 뭐 빨리 좀 다른 쉬운 문제 빨리 푸는 연습 이런 거 아주 확실하게 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 한번 1525 미니 모의고사 한번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알겠죠? 자, 그다음 자 이제 기출백제 완벽분석 기출백제 요거는 아마 많이들 지금 들었을 거라고 믿어. 그리고 많은 수험생들이 들었어. 이미 들었고 들었던 사람들은 복습 철저히 하면서 잘 오시고 혹시 아직 기출이 우왕좌왕 뭐 하려고 이것저것 했었는데 자기 스스로 알 거야. 아 기출 제대로 안 됐는데. 그러면서 합리화를 해. 어떻게 합리화하냐면 아 뭐 요즘엔 기출이 안 중요하대. 뭐 엔제가 중요하대. 기출 다 필요 없대. 하면서 스스로를 자꾸 합리화하는 수험생들이 있을 거야. 틀렸어. 누가 기출이 안 중요하대. 옛날에는 진짜 기출이 중요했어. 그러니까 기출만 하면 됐었어. 그러던 시절이 있어. 몇 년 전에. 정말 얘들아 기출만 하면 돼. 기출만 정확하게 분석하고 나면 너 무조건 만점 받고 1등급 받을 수 있어. 정말 그러던 시절이 있었다. 몇 년 전에.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지. 기출만 봐가지고는 1등급 만점 받을 수 없어라는 거지. 누가 기출이 안 중요하대. 기출이 당연히 제일 중요하지. 니네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10월 달에 이제 수능 출제하는 평가원의 교수님들이 막 가가지고 출제를 하실 거야. 그때 교수님들이 아 요즘 수능은 기출이 안 중요합니다. 보지 맙시다. 그러냐? 뭐 말도 안 되는 뚱딴지 같은 얘기야. 그리고 평가원에 들어가서 수능을 출제하는 교수님들이 수능 출제 전문가야? 매년 수능만 출제하고 수능만 생각하시는 분이야? 아니 그런 분이면 나 그분이랑 가서 그분 집 앞에 나 서 있을 것 같은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분 그냥 대학 교수님이야. 그럼 그분들이 수능이라는 걸 출제하는데 당연히 처음에 뭐부터 볼 것 같아? 아 기출부터 보지. 아, 작년 수능 줘보세요. 재작년 거. 아, 최근 수능 좀 줘보세요. 그걸 보면서 아 수능이 이렇게 출제되는구나. 이 내용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를 먼저 파악하시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냐. 상식적으로. 출제하실 교수님이 꼼꼼하게 몇 번이고 볼 그 자료를 니네가 안 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알았어? 기출이 당연히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알았어? 아직 기출 안 한 사람들 꼭 하셔야 돼. 꼭. 알았어? 꼭 하셔야 돼. 그래서 선생님 기출백제, 완벽분석 기출백제, 수원, 수투, 선택과목까지 해가지고 총 100, 300문항이야. 기출문제 강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알아? 두 가지야. 첫 번째, 선별력. 얼마나 잘 선별했느냐. 얼마나 잘 선별했느냐. 100문제, 300문제인데 이게 적은 것 같이 느낄 수도 있지만 아니, 정말 우리 연구실에서 진짜 90몇 년 나온 수능, 94 수능부터 시작해서 모든 수능 다 같이 풀어보고 다 같이 대화해서 거기서 정말 300문제 선별하는데 평가원뿐만 아니라 교육청, 그 다음에 뭐 진짜 경찰대 시험, 경찰대 것까지 들어있을 거야. 그 다음에 사관학교 당연한 거고 거기 있는 문항까지도 다 보고 꼭 좀 봐야 될 중요한 문항들
잘 선별했다. 잘 선별. 그래서 진짜 이렇게까지 말하고 싶어. 이것만 보면 돼, 기출은. 정말 이것만 보면 돼. 물론 이것만 보고 딴 거 절대 안 봐도 돼. 라고 말하면 선생님이 사기꾼이겠지. 근데 정말 그 정도로 자신이 있다고. 알았어? 그 정도로 정말로 니네들이 이 기출 백지를 봤을 때 다른 거 기출 막 뭐 두꺼운 거 이상한 거 이거 안 봐도 다 여러분들이 기출에 있어서 정확하게 교수님들이 볼 만한 포인트들을 다 담아낼 수 있게 그렇게 잘 준비했다. 알겠죠? 요거 기출 백지. 그다음 두 번째. 선별을 이렇게 잘해야 되고 또 뭘 잘해야 되냐면 전달을 잘해야겠지. 설명을 잘하고 분석을 잘해야겠지. 그렇지? 어쨌건 선생님이 차근차근 쉽게 머리에 쏙쏙 들어오게 설명하는 건 아주 잘해요. 알았어? 아주 잘해요. 그리고 선생님 계속 고민하는 건 이걸 어떻게 하면 진짜 노베이스 수험생들도 다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걸 고민하고 고민하면서 수업 준비하고 또 그렇게 설명해 줄 거야. 말 그대로 이 안에 어렵다라는 킬러 문제들도 다 들어있을 텐데 뭐 이렇게 말할게. 어떤 킬러 문항이 있을 때 그냥 뭐 다른 선생님들이 예를 들어서 그 킬러 문항을 푸는데 뭐 10분에서 15분 정도의 풀이를 했다면 선생님은 아마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풀 거야. 무슨 말이냐면 거기 안에 있는 뭐 고1 과정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도 끌어다가 설명해주고 이것도 설명하고 저것도 설명하고 개념도 다시 설명해주고 그러니까 뭐 이러면 되게 잘하는 수험생들이 볼 땐 좀 답답하게 느낄 수도 있어. 아 뭐 저런까지 다 설명하고 있나? 그러나 수학에 좀 자신 없고 못하는 수험생이라면 막 클리어하게 딱 이해가 될 거야. 그리고 듣고 와 저게 킬러 문항이었어? 저게 정답률이 몇 프로밖에 안 되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였어? 근데 내가 이해가 잘 되는데? 라고 느끼게 만들어 드릴게. 알겠죠? 그래서 정말 자신 있게 잘 준비한 강의고 당연히 여러분 기하까지도 제가 꼼꼼하게 다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다 완강 됐고 그러니까 아직 기출 안 한 사람들 꼭 이거 했으면 좋겠고 또 다 이미 듣고 있고 들었던 수험생들은 기출은 어쨌건 수능 때까지 반복해서 보는 거야. 보고 그냥 던져놓으면 안 되고 반복해서 꼭 다시 한번 봐주기 바란다. 알겠죠? 자, 그 다음. 그래. 불꽃포텐 엔제. 아, 요거. 요것도 요즘 아주 핫합니다. 핫해요. 실제로 도움되는 불꽃포텐 엔제. 아까 좀 전에도 말한 것처럼 그래 요즘에 기출로만은 안 돼요. 엔제도 많이 풀어야 돼. 그래서 아주 엔제 열풍이 불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요즘 막 쏟아져 나오죠. 그래서 많은 수험생들이 소위 그래 이제 엔제라고 이름이 꼭 안 돼 있다 하더라도 문제풀이 강의, 자작 문항들을 새로운 문항들을 많이 접해보고 풀어보는 거 하고 있죠. 잘하고 있어. 선생님은 조금 차별화둔 게 보통 엔제 하면 어렵다. 엔제 하면 4점 문항, 킬러 문항들, 새로운 자작 문항을 많이 풀어보고 접해본다. 요런 인식이 좀 있을 거고 그럴 거야. 그러다 보니 아직 실력은 안 되는데 엔제를 가서 그래도 남들 다 하니까 같이 했다가 하다가 막 자신감도 잃고 낭패당하는 경우들을 아주 많이 봐. 그래서 선생님 제목을 보면 알겠지만 실제로 도움되는 불꽃포텐 엔제. 실제로 도움되는. 실제로가 뭐냐면 사전 찾아보면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진짜 현실적으로 도움되는 엔제. 다시 말하면 요거 시즌 1에는 150문항, 시즌 2에는 190문항 해서 총 340문항. 선택 과목도 당연히 다 들어있습니다.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요 안에는 3점짜리 문항도 아주 많아. 쉬운 4점짜리도 아주 많아. 당연히 준킬러 아주 많고 킬러도 아주 많아. 다시 말하면 실제로 도움될 수 있게. 내가 한 뭐 5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뭐 이래. 아직 사실 킬러, 뭐야, 엔제 할 때는 아니야. 그러나 또 남들이 다 엔제 하는데 맨날 개념만 붙잡고 있고 기출만 딸딸하기는 좀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잖아. 그래서 나도 엔제를 하고 싶은데 그래서 뭐 엔제라고 또 한번 해봤는데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자신감만 잃고 너무 속상해. 그런 수험생들을 위한 엔제. 알겠어? 그런 수험생들을 위한 엔제. 정말 실제로 도움될 수 있게. 또 다 모두 자작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기출을 변형한 것들, 뭐 EBS를 변형한 문항 이런 문항도 많이 들어있고 또 뭔가 신선하고 새로운 문항들도 아주 많이 들어있어. 그래서 정말 340문항이면 정말 정말 많은 문항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 이것도 이미 다 완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실제로 도움되는 불꽃포텐 엔제 시즌 1, 시즌 2에서 만들어져 있는데 요거 한번 선생님이랑 또 한번 열심히 좀 따라와 보자. 많은 수험생들이 지금 따라오고 있는데 아직
탑승하지 않은 수험생들 진짜로 좋아요. 잘 만들었고 뭐 의심되면 수강평 가서 한번 좀 찾아봐봐. 몇 개 좀 올라왔더라고. 그래도 이제 다 열심히 하는 수험생들이 그리고 이제 많이들 만족하면서 선생님이랑 같이 하고 있으니까 요거 저도 잘 만들었고 부담 없이 딱 말대로 부담 없이 같이 한번 잘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재밌는 엔제가 될 테니까 요것도 꼭 안 한 사람들 같이 들었으면 좋겠고 또 들은 사람들은 항상 내가 강조하지만 하나 듣고 다 한다면 그냥 갖다 꽂아놓는 거 아니라 그래서 반드시 복습을 하셔야 돼. 복습. 알겠어? 요거는 뭐 기출까지는 아니니까 수능 때까지 뭐 몇십 번을 봐 이렇게 말은 안 하겠지만 그래도 한번 다시 보는 건 중요할 것 같아. 그러니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보면 좋겠다. 알겠죠? 자, 그다음 이제 불꽃 모의고사. 불꽃 모의고사. 요거 저기 9월 달에 나올 거야. 9월 달에. 9평 딱 끝나고 나면 9월 모의평가까지 있는 문항까지 딱 보고 그다음 그 트렌드에 맞게 불꽃 모의고사 만들어서 출시할 겁니다. 요거 4회 나올 거고요. 4회. 문제 아주 깔끔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아주 도움될 수 있게 잘 만든 모의고사고 뭐 작년도 그랬고 재작년도 그랬고 재작년도 그랬고 불꽃 모의고사에 대한 평가는 이랬어요. 난 정말 그 평가에 대해서 약간 좀 뭐 그냥 서운한 건 아닌데 뭐라고 표현했냐면 다들 의외로 너무 좋다. 의외로 너무 좋다. 의외로 너무 좋다라는 건 김성훈의 불꽃 모의고사는 좀 안 좋을 것 같다라는 편견이 있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다들 불꽃 모의고사를 풀고 모두 다 수험생들이 했던 얘기는 의외로 되게 깔끔하고 되게 좋아 라고 하면서 이게 뒤에 가서 힘을 봐도 항상 보면 그러니까 이게 9월 모의평가 끝나고 내가 출시를 하는데 막상 이 불꽃 모의고사 애들이 막 구매해가지고 푸는 건 10월 막 중순 막 시수능 막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을 때 막 그때 가서 막 그래가지고 항상 매년 작년도 재작년도 다 품절됐었어. 항상 다 품절됐었어. 그래서 감사했어요. 알겠어? 네. 그래서 어쨌건 네. 요거 불꽃 모의고사 아주 또 이번에 야심차게 또 잘 또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제공할 테니까 또 그리고 선생님이 요거 1번부터 30번까지 전문항 다 해설해서 올릴 겁니다. 알겠죠? 전문항 다 해설해가지고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 모르는 문항 헷갈리는 문항 있으면 다 좀 찾아보면서 같이 잘 따라오면 좋겠다. 뭐 다시 얘기하지만 의외로 되게 좋을 거예요. 알았죠? 의외로 엄청 괜찮네. 좋네. 라는 느낌을 받게 반드시 제작할 테니까 믿고 따라오면 좋겠다. 알겠죠? 그 다음. 올해 기출 총정리 EBS 수완 변형. 자, 이거 뭐냐면 이제 10월 달에 나오게 될 강좌인데 10월 달에 선생님이 좀 전에 말한 것처럼 기출은 너무 중요하지. 그러나 기출 강의라는 게 완벽 분석 기출 백제 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선생님들 기출 강의도 사실 기출을 모았다라는 게 언제 기출을 말하는 거냐면 작년까지 기출이죠. 그렇죠? 작년 수능까지 기출. 근데 올해 3월 학평, 4월, 6월, 7월, 9월, 10월 사관학교. 올해 7번의 큼지막한 시험을 보게 되잖아. 이 기출은 우쩔겨. 이걸 안 봐? 그러면 이번 교수님이, 이번 수능 출제하는 또 교수님이 그래 10월 달에 원래 기출이란 작년 걸 말하는 겁니다. 올해 건 보지 맙시다. 이러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아니 어쩌면 올해 걸 더 꼼꼼히 보실걸? 그치? 왜? 올해 여러분들이 본 시험이니까 더 꼼꼼히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올해 기출은 정말 이런 말 안 했지만 다 외우고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외우고. 그래서 내가 매년 외우고 들어가야 돼. 이건 올해 기출 진짜 중요해 라고 외쳤는데 이게 또 웃겨요. 알아요! 그러면서 알아요! 안 봐. 봤어? 아니요. 볼 거예요. 안 봐. 그러다가 시험날 어떡하자고 찝찝하게 들어가. 이런 선생님이 너무 많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작년에 야 이래 안 되겠다. 올해 기출 선생님이 그냥 다 풀어볼게 하고 3, 4, 6, 7, 9, 10 그다음에 사관학교를 다 풀어보고 거기서 빡치기 나는 문제들 많잖아. 다 빼면서 그거를 쫙 다 볼 전체를 다 볼 수 있게 쫙 이쁘게 나열을 했어. 그래가지고 여러분한테 한번 싹 정리를 해줬더니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네, 너무 좋아하더라고. 알겠어. 요거는 여러분 제가 PDF 파일로 다 드릴 거야. 알겠어? 뭐 마지막 10월달 가서 교재 팔아먹는다 이런 소리나 듣고 싶은 마음 없어. 그래서 다 PDF 파일로 다 드릴 건데 또 근데 이게 꽤 두껍거든. 그러다 보니까 사실 PDF 파일로 드려도 그걸 인쇄하는데 또 돈이 더 들어요.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이거는 PDF 파일로도 드리고 그 다음에 교재로도 판매할 건데 비싸지 않게 어차피 인쇄비 정도만 해가지고 그렇게 판매를 할게요. 그러니까 나는 뭐 PC방 가서 그거 뽑고 정신없어 그냥 빨리 사서 풀래 하는 사람은 하시면 되고 아니면 그냥 PDF 파일로 하시면 되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그렇게 해가지고 교재를 사실 이제 PDF 파일을 제공했으니까 교재가 조금만 나가겠지 하고 전 교재를 되게 소량 찍었다가 정말 그 소량 찍은 교재가 이틀 만에 다 품절됐어. 그래서 어? 해가지고 이렇게 인기가 많다니 하면서 다시 또 이만큼 찍었어요. 예, 그랬었는데 올해는 좀 많이 하여튼 찍긴 할 건데 여러분들 이것도 잘 준비한 강의니까 따라오시면 되고 거기에다 이제 하나만 더 얘기를 하면 EBS 수완 변형이라고 했는데 EBS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중요합니다. 알겠어? 자꾸 뭐 수학은 EBS 안 봐도 돼요 이런 얘기들 하는 애들이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EBS처럼 또 그렇게 저기 뭐야 효율적이고 되게 좋은 가성비 좋은 교재가 없어. 알겠어? 그래서 EBS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 분명히 써 있잖아 또. 간접 연계 출제 50%라고 돼 있어. 그러면 그것도 똑같이 10월 달에 수능 출제하는 교수님이 EBS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안 보실 것 같아? 갔다가 다 풀어보시고 꼼꼼히 보시지? 아니 출제하실 분이 볼 걸 우리 안 볼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그치? 그래서 선생님이 이따가 잠깐 뒤에서 보여주겠지만 EBS 수능 특강은 선생님이 다 풀어본 다음에 거기서 여러분이 봐야 될 문항들 다 추려가지고 근데 또 선생님이 EBS 강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강의를 직접 할 수 없으니 거기서 문제를 싹싹싹 조금씩 평권스럽게 더 좋게 변형해서 강의를 이미 마쳤고 완강됐습니다. 완강됐어. 그래서 정말 그 세 권 다 안 보고 요거 한 것만 보면 돼 라는 그 EBS 수특 변형 강의를 이미 완강을 했고 그럼 이제 수능 완성은요. 수능 완성은 사실 한 권밖에 안 되니까 니네가 봐 라고 하고 싶은데 알았어요 하고 또 아직 안 봤어요 라는 수험생이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이것도 갔다가 지금 풀고 있거든. 지금 풀고 있어. 지금 요거 찍는 요 시점에 열심히 풀고 있어. 거의 다 풀었어. 이제 거의 다 풀고 거기에 있는 중요한 문항들 여러분이 꼭 봐야 될 만한 문항들 괜찮네 아주 괜찮은 문항들 다 또 추려가지고 그 안에서 변형을 싹싹 해서 여기다 같이 섞을게요. 알겠죠? 그래서 올해 기출 총정리 플러스 EBS 수완 변형 뭐 이름을 뭐라고 찍을까 했어요. 그런데 뭐 하다가 쪽집게 특강이라 그랬는데 뭐 애들이 촌스럽다가지고 욕하고 난리가 났었는데 그냥 뭐 미안합니다 알았어요? 그냥 아무렇게 할게요. 그래서 하여튼 올해 기출 총정리 플러스 EBS 수완 변형 알겠죠? 요거 10월 달에 출시될 거다. 10월 달에 나올 거니까 혹시 저는 수학 잘 못해요. 수학 그리고 올해 기출 총정리 해야 되는 것도 알고 수능 완성해야 되는 것도 아는데 제가 수학은 참 진짜 너무 느리고 게으르고 참 그렇습니다 라는 수험생들은 10월 달에 내가 해줄 테니까 그때 기다렸다 같이 따라오시면 되고 또 잘하는 수험생들도 그래 그때 가서 한번 빠르게 김동환님은 쫙 정리해주는 거 들으면 좋겠네 또 PDF 파일로 준대니까 부담도 없고 그냥 듣자 라고 하시면 돼요. 알겠죠? 선생님 너무 착하지 않아요? 이렇게 정말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이런 좋은 콘텐츠를 제공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알았어요? 그 다음 이제부터는 선택. 자 요거는 이제부터는 선택이야. 그냥 들어봐. 수능만을 위한 수학총정리, 수수총이라고 하는데 이거 뭐냐면 고1 수학총정리 하는 거야. 고1 수학. 그럼 이 얘기 잠깐 왜 하냐면 요즘 수학원 수학투루 그리고 이제 문이과 통합돼가지고 시험이 나오다 보니 범위는 적은데 문이과 통합 다 돼가지고 변별력을 해야 되다 보니 문제가 어때? 어려워. 그치? 준킬러의 시대다 그러잖아. 그쵸? 준킬러의 시대. 문제가 어려워.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미분이다, 적분이다라고 했을 때 실제로 다항함수 미적분이야. 다시 말하면 3차 함수, 4차 함수. 갖고 미분 적분 하는 거야. 그거 가지고 뭐가 있겠니? 근데 그걸 어렵게 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기본적으로 절대값은 당연히 씌우시고 합성도 막 하시고 난리도 아니야. 무슨 말이냐? 고1 수학, 고1 때 했던 수학 상하에서 했던 그 내용들이 간접 연계 출제 범위에도 불구하고 많이 와서 쓰이죠. 막 항등식의 개념부터 나머지 정리, 뭐 인수정리 정말 많이 쓰여. 근데 쌤이 이렇게 보면 고1 때 공부를 되게 어설프게 해가지고 계속 고1 수학 내용에서 하면서 못 따라가는 수험생을 너무 많이 봐. 그래서 옛날에는 선생님이 야 요거 선택이야. 고1 거 한번 정리하고 싶은 애들은 해. 안 하는 애는 안 해도 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올해는 조금 선생님 마음이 좀 바뀌었어. 야 아니야. 수수총 꼭 해야 돼. 수능만을 위한 수학총정이 스스로 알 거야. 고1 수학이 약간 아리까리하고 되게 대충 돼 있는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요거 금방 들을 수 있으니까 빠르게 한번 좀 정리해 보자 라고 쌤이 얘기하고 싶어. 그래서 스스로 알 거야. 내가 아직 고1 수학이 조금 애매하고 잘 안 돼 있다라는 사람들은 요거 선생님이 아주 임팩트 있게 재밌게 잘 찍어놓은 강의거든요. 예, 수능만을 위한 수학 총정리. 수능만을 위한 이거 수학이라고 썼지만 이거 고1 수학 총정리야 말 그대로. 알겠어? 수능만을 위한 고1 수학 총정리 강의니까 요 강의 한번
들어주면 너무너무 좋겠다. 알겠죠? 다음. 아까 전에도 잠깐 얘기했던 거야. 한 방에 끝나는 EBS 수능 특강 변형. 알겠어? 요거. 요것도 EBS 아직 수능 특강 안 본 사람들. 봐야 되는 거 알고 사단은 났는데 한숨만 퍽퍽 나오는 수험생들. 요걸로 선생님이 꼭 봐야 되는 것만 뽑아서 보면 보게 만들어 놓은 강의니까 요거 들으면 좋겠다. 그럼 이제 요런 질문에. 쌤, 요것만 보면 EBS 수능 특강 안 봐도 돼요? 네. 정말. 네. 근데 대신 전제 조건이 있어. 봐봐. EBS 수능 특강이라고 했어. 그럼 그걸 풀어보면 그 안에 사실 뻔한 기출에서 다 볼 수 있는 소재가 어때? 거의 대부분이야. 아, 대부분이라고는 말 못하지만 7, 80%야. 그치? 그럼 맞잖아. 뭐 EBS라고 해서 뭐 되게 특별하고 뭐 희한한 것만 들어있는 게 아니잖아. 그치? 기출에서 뻔히 볼 수 있는 문항은 다 뺐어. 그리고 오? 독특한 것들 있잖아. 오? 처음 보는 것들. 그런 것만 다 추렸어. 근데 그 추린 것 중에서도 아 이거 연락 구려. 이게 뭐야? 뭐 이상해 이거. 이런 거 이건 교수님도 보면 아 뭐 이딴 걸 냈냐? 이런 것들은 다 뺐어. 그리고 야, 요거 참신하네. 야, 요거 잘 만들었네. 요런 문항들 있죠. 그런 문항들만 살짝 변형해서 만들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진짜로 교수님이 만약에 그 EBS 그 문항을 보고 야, 이거 괜찮네 해 가지고 만약에 간접 연계해서 출제를 했다 치자. 그러면 분명히 그 문항을 풀어본 수험생과 풀어보지 않은 수험생은 차이가 날 거 아니야. 그치? 풀어보는 애들은 오, 이 아이디어 봤는데? 라는 사람이 이거 처음 보는데? 라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런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 무섭잖아. 그치?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는 소재들만 다 뽑아서 정리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전제 조건이 돼야 되는 건 뭐냐면 기출은 했다라는 전제 조건. 다시 말하면 선생님 강의를 듣는다면 기출 백제는 했다라는 전제 조건. 기출 백제에서 뻔히 보이는 소재를 여기다 갖다 놓진 않았다라는 거. 알겠어? 그래서 그렇게 한 거니까 이것도 금방 들을 수 있어요. 정말 일주일이면 들을 거야. 뭐 저번에 수강표 하나 올린 거 보니까 뭐 어떤 애가 뭐 일주일이면 자기 뭐 진짜 1등급 받고 그러는데 뭐 한 EBS 뭐 보기도 좀 그런 N수생이라서 한번 쭉 들었는데 뭐 아주 좋다고 막 써놔서 내가 베스트 딱 했는데 하여튼 알겠어요? 여러분 사랑해요. 자, 좋아요 이거 알겠죠? 그 다음 브레이크스루 특강. 자, 이것도 브레이크스루가 뭐야? 돌파력 알겠어? 하나 주제만 무조건 나눠 한 가지 주제만 그냥 후벼 파는 거야. 그런 특강 작년에 만든 특강인데 작년부터 만들어진 특강인데 반응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1탄, 2탄, 3탄, 4탄 지금 현재 5탄까지 나왔고 이번 추석 특강으로 6탄까지 한번 만들 생각이야. 만들 생각. 자 뭐냐면 자 지금 1탄 삼각함수 도형 우리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하는 문제 있죠? 그것만 모아가지고 3시간 동안 그냥 조지는 거야. 알았어? 정말 도움 많이 될 거야. 2탄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래프 뭐 너무 중요한 주제죠? 그것만 그냥 막 조질 거야. 지수함수만 나왔을 때, 로그함수만 나왔을 때, 같이 나왔을 때, 이렇게 나왔을 때, 밑이 다를 때 어째 다 나눠가지고 그냥 완전 조질 거야. 그 다음 3탄 요거는 이제 통계인데 확률 통계 선택자만 들으면 돼. 알겠어? 통계 특강에서 요거는 뭐 사실 옛날에 찍었던 건데 버리기 아까워서 그냥 넣은 특강이에요. 요건 이제 확통 선택자들만 들으면 되고 4탄 수학2 함수의 극한 활용. 요즘 함수의 극한이 은근히 활용 쪽이 좀 어려워져. 그래서 요것만 또 3시간 동안 확실하게 끝내는 강의. 5탄 가장 요즘 반응이 뜨거워요. 3, 4차 함수 그래프 비율 관계. 비율 관계. 알겠어? 3차, 4차 함수 그래프 비율 관계 특강. 요거 아주 잘 만든 강의니까 꼭 봐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 6탄 이제 나올 거라고. 뭐냐면, 점화식으로 정의된 수열. 수열에서 요즘에 그거 있죠? 쭉 하여튼 우리 어려운 문제로 나오는 거. 쭉 나열해가지고 결국에 규칙 찾고 하는 거 있지, 그치? 그거 아이들이 또 많이 힘들어 하는데, 그거 관련해서 또 최근 모든 기출 싹 다 모아가지고 같이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게. 알겠죠? 요거는 이제 9월 정도에 개강할 예정이다라는 거.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 브레이크스루 특강도 다 PDF 파일로 제공해 드릴 겁니다. 알겠죠? 다 PDF 파일로 있으니까 그냥 PDF 파일 뽑아서 들으셔도 되고. 쌤 저는 아까 보니까 요 교재가 요게 모양이 너무 이뻐요. 저 갖고 싶어요. 이런 사람은 요거 5,000원. 그래서 싸죠? 예. 네, 그러니까 요거 그냥 구매해서 들으셔도 되고. 알겠어? 선생님 하여튼 여러분 다 편한 대로 할 테니까 이렇게 믿고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자, 쌤이랑 같이 한번 역전해 봅시다. 알겠죠? 역전해 봅시다. 아직 여러분 충분히 역전할 수 있어. 역전할 수 있으니까 남은 기간 동안 누구보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또 올바른 방향으로 그냥 남들 시선 의식하지 말고 알았어? 남들 시선 의식하지 말고 제가 뭐 한대더라, 제가 뭘 푼대더라, 뭐 한대더라 자꾸 그러지 말고 자기에게 맞게 나는 지금 요거 해야 될 것 같아. 아까 이제 기출 얘기도 잠깐 했지만 그래. 톡 하놓고 내가 가슴에 손 놓고 생각해보니 내가 아직 기출이 안 됐네. 그럼 어떻게 해야지.
그치? 남들이 지금 뭐 잘한다는 애들이 야키 줄은 나 3월에 끝냈어. 그런다고 자기도 3월에 끝낸 척하면 수능 날 슬퍼요. 알겠어? 슬퍼. 내가 맨날 하는 얘기지만 가진 잘하는 척은 다 해대다가 수능 날 가서 엉망진창 점수 받고 오면 세상 그것처럼 쪽팔린 게 없는 거야. 그것처럼 바보 같은 짓이 없는 거야. 알겠어? 정말 겸손하게 그래 나 지금 현재 위치가 이거야. 그러나 나 목표는 여기인데 꼭 이루고 싶어. 겸손하게 열심히. 아까 말한 것처럼 혹시 기출이 안 됐다면 기출하고. 진짜 그래 하다 못해 아직도 개념이 혹시 안 됐다면 개념하고. 알겠어? 그렇게 열심히 잘해서 그 다음에 수능 날 가서 멋있게 야 나 결국에 1등급 받았어. 야 나 6월 모의평가 때 6등급이었는데 나 수능 날 2등급 받았어. 이게 멋있는 거잖아. 그렇죠? 내가 이렇게 역전했어. 이렇게 올렸어. 이게 멋있는 거지. 중간에 무슨 가진 잘하는 척하면서 나 이런 킬러 문제 푼다? 이게 뭐야? 어? 그처럼 바보 같은 게 어딨어. 그렇죠? 선생님이 반드시 특히 우리 노베이스 수험생들은 선생님이 성적 반드시 올려드릴 수 있게 이렇게 자세한 커리큘럼 준비했으니까 니네들이 정말 혼자 해야 되는데 혼자 잘 못하는 거 내가 다 준비했으니까 쌤이랑 같이 한번 열심히 수능 때까지 달려봅시다. 알겠죠? 쌤 정말 자신이 있으니까 쌤 믿고 끝까지 한번 가보자. 쌤 반드시 성적 올려줄 테니까. 오케이? 네,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